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경기 결과의 승자가 방금 전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민영기 선수와 결승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홈 코너에 구로구청 최승민 선수, 그리고 청 코너에는 전주대학교 김슬기 선수입니다. 양 선수 시작부터 좀 몸놀림이 빠르죠? 네. 자, 최승민. 좀 양 선수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심판이 좀 리드를 해줘야지요. 네. 일단은 경기 시작 30초가 되는 과정에서 아직 이렇다 할 태클이 없는 양 선수인데요. 계속되는 탐색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클 시도를 해줘요. 김슬기 선수가. 좋아, 괜찮아요. 저렇게 시도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렇게 시도를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또 태클을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태클로서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공격해야만 또 상대방도 공격을 해오는데요. 그렇죠. 본인이 공격을 받으면 피시브를 걸리니까 네. 또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좀 유도하는 공격 플레이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심판도 그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도. 자, 결국에는 최승민 선수가 패시브를 한 차례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패시브를 받은 최승민. 김슬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최승민에게 패시브를 유도해냈습니다. 태클 들어가죠? 괜찮아요. 저렇게 태클을 제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계속해서 공격 시도는 김슬기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슬기 선수 대학교 선수 아닙니까? 네. 또 체력적으로 계속 몰아붙여야죠. 그렇죠. 그래, 괜찮아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돼요. 자, 다리를 저렇게 걸어가면서 김슬기 선수 저렇게 공격을 해주게 되면 네. 다음은 30초로 최승민 선수가 걸리거든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국엔 그 작전이 성공에 들어갔습니다. 최승민 선수가 30초 룰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 이런 부분을 이제 이창관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계속되는 공격으로 패시브를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유도 패시브를 받고 싶지 않으면 본인도 공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경기가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바로 레슬링의 본연의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이거 레슬링은 이렇게 힘겨루기보다는 그 순간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줘야 될 텐데요. 모든 거 레슬링들이 원하는 게 그거고 레슬링 팬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공격적인 거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룰도 많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UWWA 국제 레슬링 연맹에서는 공격적인 기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룰을 네. 개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룰에 맞게끔 선수들은 거기서 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일단 30초 룰에 적용됐던 최승민이 공격을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김슬기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30초 움직여야죠.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김슬기가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아, 저 전주대학교 김슬기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승민이 이렇다 할 공격을 지금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10초는 보낼 수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경기를 보내게 된다면 1회전은 김슬기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초, 1초. 이대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김슬기가 1대0으로 앞선 채 1회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김슬기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왔던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서 상대방 패시브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김슬기 선수 2회전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태클이 성공 못해더라도 네. 패시브 점수를 따서 1점을 추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작전을 세워줘야죠. 하지만 최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패시브로 점수를 주는 부분에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2회전은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만회를 하기 위해서 적절해서 나오겠지요? 네. 최승민 선수도 관록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쉽게 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만 불이 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최승민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최승민 선수 저렇게 뒤로 빼다가 기습적으로 또 태클을 들어가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큰 득점을 가져가게 된다면 김슬기 선수의 작전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될 텐데요.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공격만이 살 길이죠. 그렇죠. 또. 다시 한번 스탠드 과정에서 계속되는 겨루기가 있습니다. 체력은 김슬기 선수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손가락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주심은 주의를 주고 있고요. 네, 손가락을 풀어줘야죠. 네. 4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공격 주도권을 양 선수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 밀어, 가지. 자 팔이 제대로 밀착을 시켜줬어야죠 거기서. 자, 좋은 찬스를 아쉽게 놓치고 맙니다. 기습적으로 왼쪽 다리 한번 태클 한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왼쪽 다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김세기 선수가 첫 번째 패시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1분이 지나는 동안 2회전에서도 딱히 이렇다 할 태클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최승민과 김세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김세기 선수가 많은 공격을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주심은 최승민 선수가 공격을 했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손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이제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아직은 이렇다 할 자신들이 준비한 기술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양쪽에서는 30초 룰에 걸렸죠. 그렇죠. 김세기 선수에게 패시브를 주문해서 김세기 선수는 30초 룰에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김세기 선수가 1회전과 마찬가지로 좀 공격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세기, 최승민. 자 최승민이 확실히 더 수비적으로 나오고 김세기는 30초 룰에 적용받자마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나와야지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태클도 잘 닦습니다. 태클. 그렇지. 태클. 하지만 빠져나오는 최승민. 2분. 아, 더 밀어줘야지. 더 밀어줘야지. 계속 몰아붙이는 아. 김세기입니다만 최승민이 빠져나옵니다. 아 아깝습니다. 연결을 시켰으면은 득점과 연결할 수 있는데 30초 룰에 걸린 점수를 주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김세기와 최승민 모두 동률이 됐습니다. 김세기 입장에선 방금 전 30초 룰이 너무 아쉬울 텐데요. 40초 걸려야죠. 자 뒤쪽에서 야 최승민이 백을 잡습니다. 반격을 당해내요. 최승민이 백을 잡아서 점수 3대 1 그리고 옆 굴리기 들어갑니다. 점수 5대 1까지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최승민 하지만 밖으로 벗어나고 맙니다. 아 안타깝게 역습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아 태클을 들었다는 머리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가 매트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역습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태클은 잘 들어갔지만 머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20초. 김슬기 입장에서는 큰 기술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최승민은 본인이 원하는 스토리대로 가지고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작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김세기와 최승민 아, 이제 남은 시간 경기를 잘 하고도 예? 흘러갑니다. 경게임을 잘 하고도 승부에는 졌어요. 그렇죠. 김슬기 선수는 게임은 5분 40초지요? 네. 까지 이기다가 마지막 20초나 그렇게 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최승민 선수가 5대1 승리를 거두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된다면 다낭 아시아비치 선발 대회는 남자부 60kg급에서는 민영기 선수와 최승민 선수의 결승전이 준비되겠습니다. 아, 이 상황의 점수를 땄어야죠. 네. 바로 저 장면인데요. 급해지다 보니까. 네. 자 이제 바로 다음 경기가